소아 코로나19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른과 달리 소아 환자들은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는 부모님들 요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아 재택 환자들이 위급할 때 찾아가 진료를 볼수 있는 병원들이 경기도 곳곳에 있다고 해 직접 취재 다녀왔습니다. 정보 알아두시죠. 10살 자녀를 키우는 정아영 씨. 지난달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려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폐질환으로 상태는 악화됐고 한 달째 치료 중. 확진되고 자가격리 기간 때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대면 치료였거나 입원을 했으면 아이가 그 폐가리가 뜰 동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냅두지 않았으면 아이는 바로 치료가 좀 빨랐을 거예요. 새벽에 아이 기침이 이제 막더 심해질수록 제가 이렇게까지 냅두다간 아이가 잘못되겠다. 이게 많이 울었죠. 뭐 여러 곳 병원에 전화해봤더니 일단 격리 기간이 끝나야 받아주겠다. 당시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확진자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에게 해줄 것 없이 눈물바람을 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어린 재택치료 환자들이 급할 때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볼수 있는 병원이 경기도 곳곳에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어린이 환자들이 의사 대면 진료 후약 처방을 받고 상태가 심각하면 바로 입원도 시켜줍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재택치료 중인 어린이들도 이렇게 일반 진료를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이게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후두염을 놓치고 더 집중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접 대면 진료를 통해서 애들이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가능해서 더 심하게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병원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법란을 클릭 후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지역별로 검색하면 동네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도 13곳에서 운영 중. 어린 코로나 중증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